이거 건너가는 모양이네. 케이블카 여기 이제 표시되네. 다 왔어요. 산봉우리 이쪽으로 앉아서 보는 게 천국 올라간다고 생각해. 천국은 이게 뭐 많다. 설레는 마음. 저 위에 산 꼭대기만 봐야겠다. 좋네. 세보세요 여기. 에이 너무 별거 아니네. 아니 아직 호수가 안 나와서 그런지. 아니 이렇게 막 텐데도 있어. 저기 나무를 그니 밑에 더 있으면 더 무섭겠다. 이게 좀 큰 건가 봐. 더 있는 거는 10명까지 큰데요. 근데 못하게 했지 아까 처음에. 아까 못하게 해요? 못한 건 아니죠. 10명 타라고 그랬어. 10명까지 탄대. 다음 거 타라고 가산수. 아니 다른 팀인 줄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냐. 아 여기 올라오니까 부는 거지. 저기 문이 열렸어. 이것이 예, 아, 그리구나. 그리겠죠. 유리면 위험하죠. 깨져도 그래. 그렇고요. 자, 여기서 하는 대화가 다 녹음되니까. 예. 야. 아, 이거 얕구나. 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좀 내려가나 보다, 약간. 내려갔다 올라가나 보다. 산산하네. 이렇게 쳐야 돼. 산산하네. 산산해야지. 구경하라고, 구경하라고. 호수가 별로 안 보이는데? 호수가 아예 없네. 호수가? 호수가 있는 건 아닌데? 호수 보러 온 거 아니야? 우리는? 아까 그 청풍호수 아까 우리 그거 탑하고 올 때 그 위에 올라가서 본다고 그랬어. 경치 이거 타고 나가서 우리 천망대에 여기서는 올라간 모종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저 보이네. 저거네. 저거네. 아 저거네? 저쪽이 아까 뭐 여기랑 뭐네. 밑에가 가리니까 조금 재미없어? 유리 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내리 내리다 봐 그냥 거울로 저기로 안 내리다 보라니까 진짜 재미없다 어떻게 눈 감고서는 여기 까만 데는 뭘 심어놨을까 까만 데는 저기요 인삼 아, 인삼이었지? 인삼 크기. 아니에요, 저거. 잡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돌판이에요. 찍어 왔어요. 저렇게 해서 나는. 감자 같은 거 있어. 잡초 같은 거 못 나는 건축을 생각해서 돌 생긴 판을 난 뭐 하는 거? 아까 올 때 그 돌 광점 아이가 보고 있었더라.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가 봐. 저기 저 꼭대기네. 아 들여다본대. 전망대. 저 전망대 저 꼭대기.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그리고 축구할 거야. 깨져가지 않을까 해. 아니 약해. 이게 뭔 짓이냐.
돈도 엄청 많이 주고. 아니 돈 주고 눈 감고 먼지시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아니, 눈, 이해가. 아니 눈을 떠야지. 눈 감고 돈 주고. 아니 요 이 밑에가 안 보일 때 눈 떠야 돼. 밑에가 보여서. 이제 밑에 안 보여요. 이제 조금 더 가야 돼. 이것은 밑에 유리된 것은 아예 사람들이 없고. 아, 다 무서워. 나 홍수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것 팔아 가려고 했다니. 특별방 그래. 아, 이건 밑에 뭐 볼 것도 없네, 여기. 그러니까요. 네. 그냥 우고 가는 길이 훨씬 좋은데. 차라리 우리 드라이브 코스가 낫지. 드라이브 코스 이거 잘못했어. 근처한테 더 15,000원씩 주고서 내 드라이브 한 번 더 한 번 더 눈 감고 갔다 왔다 홍보래. 우리 할인돼서 콜라 2,000원 할인된 거. 2,000원 노인네들 2,000원 많이 해주고 다 있는데. 예. 많이 잘해주네. 밑에는 볼 게 별로 없어요. 저 올라가면 좋은가 봐. 저 일단 올라가서 다 본다 이거지. 난 다시는 누구 추천 안 한다. 눈 감았으니 추천 못 하지요. 아니 저기 내가 이 동네를 저기 차를 타고 도는 게 나지. 기분이라도 좋지. 이 머리가 어지러워. 저쪽에 호수 보이잖아요. 저쪽에. 저쪽에 호수는 아까 다 봤잖아요. 호수야. 네. 얘네 또 빨리 다 안 가냐. 빨리 가면 위험하지. 그리고 어디로 빨리 가면 구경하라고. 아, 구경하라고 지금. 여기 저기 보라는 거야. 인삼밭 있다 저 밑에. 저 인삼 캐 가라고. 여기 잘해놨네 밑에. 이거 뭐지 이거? 밑에 개인 집이네. 여기 밑에 개인 정원이네. 개인 집은 아닌가네. 여보 맞잖아요. 개인 정원이네. 개인 집이에요. 여기서는 선물해서. 그렇게 평수 넓은 것 같진 않네. 여기서 보니까 넓지요. 아 넓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원을 해놨으면 넓은 거예요. 담은 이상해서. 아, 담이 아니 그 양키오구나. 목사님 저쪽 집으로 말하고 우리 이쪽 집. 여기 이쪽에. 이쪽 집으로 말하고. 이쪽 집으로 해놓고. 연습 두 마리 키우고 있어. 네. 따로 얘기. 나는 초원에다가 무슨 염소 키운다. 여기를 사람이 올라가려면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이렇게 다 해놓고. 우리가 와야지. 이게 수지 타산이 맞지. 우리가 왔다 그냥 가봐요. 우리 지방에서. 저 비어있네 봐 저. 다 비어있어. 아니야 여기 있는 식물들이 다 약간. 오전에 맞지. 아니 그리고 시간이 지금 유리바닥은 다 비어서 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평일날이잖아. 주말이. 바닥 있는 것은 한 사람 타는 것도 있고 두 사람 타는 것도 있고. 와 진짜 뒤집어 이쪽으로 봐. 근데 저쪽에 출렁다리 어린 거. 침무 쪽 보니까 밑에가 없는 유리는 더 비싸더라고. 자, 눈 떠봐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데. 눈 떠봐요, 이제. 아, 돈값을 해야지. 눈을 떠봐요. 아, 빨리 노래 불러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봐요. 랄랄라. 눈 떠봐요. 와 저쪽 경치가 더 멋있네. 뒤에가 더 멋있어. 진짜. 네. 이거 꼭대기 말고 앞으로 뒤를 보는 게 더 재밌어. 와 저기 우리 건너온 다리 보이잖아요. 네, 그
어깨 아프게 생겼다고 어깨 힘들어서 뭐라고 힘줘요. 잡다고 지금 머리에다 이고 있는 사람 맞지? 케이블카가 무거울까 봐. 아, 내가 진짜 수족관 갔어야 돼. 저쪽에 그 다리 보이잖아. 우리 건너온 다리. 아, 저기 질소나에서? 네? 어, 케이블카에서 보여요? 케이블 내려간 사람? 어, 누구예요? 지금 웃어요? 아니, 전화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지금. 기다리라 그래. 아. 네, 케이블 케이블카 타고 내려갔냐고. 아이 아이 스세 내가 스치가 잘 못 봤어. 못 붙였어요. 아니 저기 귀가 뻥하다. 그래요. 올라오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 좀 거기 있어요. 좀. 다 왔네. 여기서 차가 있으면 차 타고 가고 싶다. 이제 걸어오세요. 내 차는 올라오는 게 없어 여기. 여기는. 귀가 뭐뭐가네. 퀸스파크 그거 저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거랑 똑같대네. 거기도 꼭대기까지 퀸스파크 스키장이요. 네. 그 스키장 아, 거기도 그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약간 멋있다. 멋있습니다. 어이구. 대기 이제 됐어요. 난 좀 착각을 했네. 해서 내가 착각을 했어.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착각을 했어 내가. 이쪽 나왔는데 네. 이쪽에 왔다 오면요? 맞아 맞아 방울 선생님 아니요 방울 이름 어지러워서 그런가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가운데서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거기에 탁 돌려서 엘리베이터 뚝 떨어진 거랑 좀 다르네. 그래도 편하네. 네. 아니 근데 팍 돌려 버리니까 아니 이게 나서 그냥 더 이게 낙떨어지도 모르는 거다. 네 그러네. 이게 낫네. 이게 낫네. 올라오면 경계 빠르게 느낀다. 내려가는 건 좀 빠르게 느낀다. 황우사님 얘 살래요? 흔들흔들 아니 황우사님 얘 살게요? 우리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니 잘 보여요. 넓어서 밑에 잘 보여? 아이고 근데 여기도 물이 많이 찬 겁니다. 살 때 그러니까 같이 가물었어요.
이제 숲이 우거지면 막 볼 게 많은데 아직 숲이 안 우거. 우리 단풍 들고 하면은 뭐 가을이 멋있겠다. 가을에 겨울이 겨울이 멋있겠지. 겨울도 아니 가을에 그래, 단풍 들 때가 그래 있겠지? 가을에 단풍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데 카페라마다 죽은 나무들이 잎자리가들이 막 말랐다가 이런 데는요 금방 얼어요. 근데 단풍 불나면 10월 달에 10월 말에 와야지. 서리가 내리잖아요. 단풍색이 다 죽어요. 강원도는 하다 보니까는 천천히 가니까 하나도 괜찮네.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뚝 떨어질 때도 그때도 그러잖아요. 비행기도 기압대로 떨어지면 물렁을 네, 맞아요. 이제 괜찮다. 아, 아까 저 위에서 비가 어떻게 멍멍한지. 민감해. 예민하신가 보네. 비가 계속 그래. 이쪽으로는 나무 옆으로 오니까 좋다. 이렇게 보니까. 단풍이 다 나뭇잎들이 죽은 색깔이에요, 그게. 단풍 들었을 때 여기 경치 좋겠네. 사람도 물 먹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하다. 그지? 어, 그 나무에 저 바위에 있어. 아니 저기까지 모노레일이 어떻게 다니냐? 신기하네. 그냥 어디 길이 있나봐. 떨어지네. 이게 남 떨어지나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이제 막 흔들흔들할 거야. 놀이공원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나 봐. 그렇게 저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빤더다. 이거는 양호 한 편이네. 케이블 붙이고 이거는 자 올라온 사람도 괜찮은데 지금 그러겠죠? 그렇죠. 많이 없어서 우리가 모노레일보다 빨리 가겠네요. 이 집이 팽 돌려 있냐? 어디서 이 모노레일? 안 보여요. 집이 저쪽 편이냐 봐, 저쪽 편. 아니 거기로 갈 거 아니야. 타는 데 똑같으니까. 아니지. 모노레일 여기 없었어요. 여기 길 아니야. 프레임을 깔고. 방향이 다른가 봐. 네, 올라오는 데는 같은데 만나는 데는 같은데 내려갈 때 방향이 다른가 봐. 틀리다 그랬어요. 내려갈 때가? 그 김세호 목사님 누구랑 가신 거예요? 정영수 목사. 두 분이서 타신 거예요? 두 분이서 왔구나. 그 둘이 탔더라고요. 깨끗해요. 운전을 그리고 아니 누구 김영환 목사님 먼저 따로 오고 여기 근데 목사님 운전하고 왔구나. 아니요 누구 있었어? 네? 누구 차 있었어? 김세호 목사님 차 가지고 두려운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써 있는데 네. 김세호 목사님 누구 딴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더라고. 탑승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김정 목사님 차 오는 겁니다? 네 그럼요. 누구요? 김정 목사님 그 분이 운전하고 왔을까? 그 형반은 차를 갖다 경주 운전한 걸 겁을 내 그냥 와 아유 그래도 요새 버스 타고 다녀보니까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를 한번 버스가 기다리면은 네. 10분 이내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바로 걸어가야지. 기다려야지.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한 20분에 갈 거리를 1시간 한 15분 이렇게 걸려서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처음엔 답답한데 이제 자꾸 타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교통 천국이래잖아. 지하철도 좋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버스에서도 다 그렇지. 땅이 좁아서 어디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게 넓거든.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또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도 막 달리니까 같은 것도 막 너무 무진하잖아.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게 없어. 그런 건 없어. 평소에도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강복이, 왜 이렇게 강복인데? 서울은 뭐 정류장이 겨울에 따뜻한 데도 있어. 앉으면 따뜻해.
지금 올라오셔서 하나도 가나? 지금 시간이다. 지금 계속 거기서 방법을 진짜로 올라가네. 만들려나 그러지? 정상이 뭐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여기 이게 걸려 있는 건 다 움직여야 되나 봐. 중간에 이거 뛰었다 붙였다 할 거 없으니까. 그래, 규정이 안 맞아 그러면. 아니 이거 운행 안 한다고 뛰었다가 도로 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돼. 어디다 올려놔. 한 사람 있어도. 네. 사람이 없어도 이거를 뭐 누가 이거를 케이블에서 뛰었다가 또 다시 그렇지. 붙였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도 아이디어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꺼졌잖아요. 출렁다리도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괴로우는 게 아니니까. 아까 호수마다 의왕 호수도 막 저 둘레길을 엄청나게 자라놨던데. 자라놨어. 서울도 동네마다 다 그렇게 해놨어요. 되게 바로 다 데크 깔고. 원형이 힘들어. 그리고 뭐 화장실도 그냥 가서. 원형이 힘들어. 너무 깨끗해 놨어요. 네. 많이 놨을 걸 많이 놨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그냥 너는 그냥 이거 너무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시장들이 막 그래서 다 그래? 자기 아, 친족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다 하는 거를 당신의 미소가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뒤로 오니까 뭐 하나도 안 저기다 그죠 언니? 저 산을 이렇게 산도 있고 케이블카 나가지고 산이 가깝게 보여. 잘 된 데 있을 거예요. 예? 케이블카 나가 시설 설치해가지고 잘 된 데 들어 있을 거라. 근데 거기가 이거 제가 말 같아요. 수지 타산이 맡기가 쉽지가 않지 이게. 이렇게 보라 직원들 월급. 이거 시들고 관리한다고 대단히 많이. 내가 아까 직원하고 한 명 추리려고 거기 2층으로 와서 그거 사람 그거 풀도 검사한 거예요. 거기서 모노레일도 검사하고 이것도 검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월급만 줘.